니네들은 못 살아 진짜. 야, 꼭 생일 파티를 좋다면서까지 해야 돼? 생일날 어떻게 학교에 있냐, 우울하게. 그리고 이 새끼 오늘은 집에 꼭 보내야 돼. 내 꼴난다. 야, 빨리 붙여. 충동 떨어져. 아, 이거 되게 많네, 진짜. 내년엔 두 개만 하면 되니까 다행이다, 그치? 너 지금 니까지 게 힘들다고 투정이야? 빨리 안 붙여? 아이, 진짜. 그냥 들어와서 하지. 니네 싸운 소리 다 들리거든. 아, 야, 그렇다고 문을 열면 어떡해. 좋아. 아. 자, 20살부터는 딱 세 개씩만 붙이는 거야. 몇 살까지든 우리 셋이 사는 생일 파티에 말이야. 이세주, 최수지, 권시영. 이렇게 딱 세 개. 너 이 새끼 또 집안 멋진 척 하고 있어. 야, 너 우냐? 몰라. 어이구, 진짜. 아! 이 개씨! 야, 들어와. 야, 빨리 잡아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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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넌 내 꼬 하트 기찻길 옆 빙구 미소 화보 찍는 내 남친 시원이 표 조식 내 소원은 이뤄졌어. 너무 많이 했나? 아, 맞다, 미역국. 아저씨, 아줌마 결혼 막는다고 너랑 시원이 작전한 거. 지는 사람이 단식한다, 차 넘긴다. 뒤통수 날리게 혼인신고만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 사이에 재밌다고 껴있었던 나. 미안해. 넌 모르게 그런 거야. 괜찮아. 예상은 했었어. 네가 시연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까. 근데 수지야, 시연이 마음 변했어. 이제 너도 알잖아. 처음부터 게임 같은 바보 같은 짓 말고 넌 그냥 시연이를 좋아했어야 했어. 뭐가 그렇게 두려웠냐? 뭐가 두려워서 솔직하게 말 못하고 있는 건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? 그렇네. 셋 중에 제일 바보 같은 건 난데 내가 뭐라고. 내가 니네들 말렸어야 했는데. 눈치챘을 때 그때라도 막았어야 됐는데 왜 그렇게 바보같지?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실실거리기만 했을까? 수지야, 나처럼 바보같이 되지 말고 지금이라도 멈춰. 아니면 시연이 돌리고 싶거든. 네 마음 솔직하게 말해. 네가 원하는 거 시연이잖아. 근데 왜 자꾸 시연이를 잃어버리는 쪽으로 향해 있어? 응? 저렇게 변했는데 내가 어떻게 말해? 너도 차라리 그냥 나한테 뭐라 그래.